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인사를 논의 없이 결정했다며 신영대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후보 선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지방선거 복마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 신공항 저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반발하는 전북지역 기관단체들이 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6달이 넘었지만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같은 신도심 아파트 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에 매몰된 마을 우물을 복원하고 있는 남원 용정마을. 우물에 얽힌 사연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예약하고도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음 달 초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희귀 혈전증으로 숨진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했지만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이달까지 접종받지 못하는 고령층은 약 20만 명. 방역당국은 이들에게 다음 달 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자 중에 6월 달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 현재는 약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은 7월 5일부터 17일 사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약은 모레 0시부터 8일 동안 인터넷 예방접종 사이트와 콜센터 등을 통해 받습니다. 당국은 예약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 메시지를 보낼 계획입니다. 다만 고령층 가운데 접종 예약을 한 적이 없거나 예약 뒤 아무 연락 없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재예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반기 접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501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다시 1차 접종에 속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면서 3분기에는 주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공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예방접종 이상 반응 사례는 6만 6천여 건입니다.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지난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30대 남성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백신 접종 뒤 사망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접종한 지 28일 이내에 심한 두통과 구토가 있거나 작은 충격에도 멍이 생길 경우 병원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357명 늘어 엿새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전북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3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64만 1,700여 명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50대 2명과 20대 1명 등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충남 서산에 사는 가족들로 지난 18일 전주에서 가족 장례에 참석한 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휴가철 코로나19 차단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방역과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등의 음식점과 유흥시설, 빙가류와 얼음 제조업소를 돌며 출입자 명부관리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핍니다. 부패하거나 변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실 등의 위생 소홀도 단속합니다. 익산의 한 공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지붕이 부서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만드는 전북 익산의 한 공장. 지난주부터
이 공장의 지붕을 보수하던 외주업체 50대 직원이 5m 이상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추락한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전 고소작업차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경찰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지붕이 부서지면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붕을 올라갔다가 하늘이 약간 좀 약해진가 봐요. 하늘이 끊어지면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해당 공장 측은 사고 당시 A씨가 보호 장비를 착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의 지붕 패널 누수 부분에 대해서 보수 작업을 해서 저한테 오체입니다. 안전 거리대, 안전로, 안전화는 다 착용했습니다. 또 외주 업체라도 작업 전에 안전 교육을 하고 있지만 A씨가 본격적인 작업 전에 지붕에 올라가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된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외주업체와 해당 공장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지붕공사 중 추락해 숨진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83명. 이 가운데 40%가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건물 내부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잔불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 묵념이 있겠습니다.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유족과 동료 소방관 등 9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인은 하마의 현장 맨 앞에서 생명을 구하는 길을 열었고 모두의 안전을 챙기며 가장 나중까지 길을 지켰습니다. 김 대장은 지난 17일 오전 대원 4명과 함께 내부로 투입됐다가 갑자기 불길이 세지면서 혼자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실종 47시간 만인 지난 19일 오전 지하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김 대장의 빈소엔 이틀 동안 동료들과 시민들의 조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된 김 대장은 연결식이 끝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닷새째 진화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화재 현장에선 오늘 오전 2차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진단 결과 건물 붕괴 등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우선 소방인력 70명과 장비 20대를 건물 내부로 투입해 잔불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창고 규모가 워낙 크고 가연성 물질도 많아서 완진까지는 이틀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재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8분 정도 늦게 작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잠궈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현장 감식 등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스프링클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꾸린 민주당 전북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두고 신영대 의원이 지역 국회의원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는데요. 평가위원 대부분이 외부 인사로 꾸려졌는데 의원들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최근 구성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명단입니다. 모두 15명인데 대부분 외부 인사로 꾸렸습니다.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추천을 배제했습니다. 어떠한 편협성이나 어떠한 주관성이나 이런 걸 최대한 배제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상 선출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직무활동과 공약이행,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심사하는데 후보 선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의 20%가 깎여 공천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총선에 대비해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로서는 누가 평가위원회에 들어갔는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신영대 의원 사이에 갈등이 표출된 평가위원회 구성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입니다. 지역 실정을 무시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평가에서 이상하게 나오면 컷오프 될 수도 있고 정치적 타격이 되니까 예민한 문제죠. 지역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 처리해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면 뭐 통일적인 기준이라든가 공정성 부분에 또 시비가 생길 수가 있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은 도당위원장의 권한이지만 도지사 출마를 위한 포석이 담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협의를 강조하며 원팀 정신을 내세운 지역 정치권이 이와 배치된 행보를 보인 데에는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에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이 정례회 신상 발언을 통해 시민과 동료 의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의장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위한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최근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기획보도, 오늘은 부안군의 민선 7기의 3년을 평가합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3선에 도전한 전임 군수를 제치고 당선된 권익현 부안 군수. 완전히 새로운 부안 건설을 내걸고 미래 100년을 다질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4대 분야 69개 사업을 공약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57개 공약이 마무리돼 이행률은 82.6%. 지난 2018년 300억 원 규모의 전북 교육수련원을 유치했고 궁항 마리나 항만은 제2차 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돼 지난해 민간 사업자까지 선정했습니다. 지역의 농수산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른바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사업도 순조롭습니다. 보편적 체육 복지를 위한 장애인 전용 체육관도 내년 완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방세와 정부 교부세 감소로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체 재원을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있다. 부안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특구로 지정되고 연구 기관과 벤처 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지만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 출연연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학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협력을 한다는 게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거겠죠. 재정적인 지원책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세제 혜택을. 어획량 급감에 따른 실태 조사와 원인 규명도 서둘러야 합니다. 신항만 공사가 또 거대하게 이루어져서 그것 또한 이쪽에서는 지금 물막이 공사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 이쪽 연안어장에 그 흐르는 그런 물의 조류나 어떤 환경적 변화를 거기에서 지금 거의 다 가로막고 있다라고. 인구 감소로 30년 뒤 소멸 위기에 놓인 부안군. 남은 임기 동안 성장 동력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 신공항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엔 지역 내 사회, 체육, 경제 분야 기관과 단체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신공항 조기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8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갯벌 보전과 멸종위기종 동식물 보호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한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 등
200여 개 사회, 체육, 경제 분야 기관과 단체들이 연합해 새만금 진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이자 50년 항공오지의 서러움을 떨치기 위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소모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며 건설 중단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착공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명분 없는 환경 문제로 이제 와서 건설을 중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북 도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어렵게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된 만큼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적 이용을 멈추고 정부도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대선 주자 등에게 건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낮은 경제성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포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지금 그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견을 넘어 갈등 조짐을 보이면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6달이 넘었는데요. 지정 전후를 비교해봤더니 거래는 줄고 가격은 그대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크게 오른 전주 신도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말 전주시가 아파트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곳을 포함한 시 전역에 대한 불법 거래 현황을 집중 조사한 결과 무려 800건 넘는 투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해 말 전주시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고 지정 전후 두 달여를 비교해봤더니 거래량은 절반 이상 떨어졌지만 혁신과 만성, 에코와 효천 등 이른바 신도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오히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체감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어차피 가격 오를 텐데 얘가 이상한 게 떨어져놨다가 이거 이제 올라가면 팔지 뭐 그런 심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주시는 지난 6달 동안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시장 눈치 보기가 계속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안정화 단계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택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고 최근 두 달 동안 청약 경쟁률도 기준보다 6배나 높아 조정 대상 지역 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국토부 자체적으로는 판단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국내 최고 수소 연료전지 제조 기업인 두산 퓨어셀이 익산에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두산 퓨어셀은 오늘 전라북도와 익산시 등과 투자 협약을 맺고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2만 8천 제곱미터터에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100억 원을 투자하고 노동자 90여 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정부의 그린 수소 정책에 발맞춰 성장세가 예견되는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KB국민은행 호남지역영업그룹과 웅포관광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익산 웅포관광지 3지구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기업 금융 컨설팅과 협력사업, 지역 상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10년 넘게 미개발 상태였던 웅포관광지 3지구에 가족 단위 레저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고 오는 8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전통 공예 명인 명장 20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이 쓰던 물건에 명장들의 정성이 깃들어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됐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색 빛깔을 품고 아래로 명주실을 길게 늘어뜨린 매듭. 구슬 모양으로 빚은 호박과 비취를 머리에 얹고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전주에 작업실을 둔 매듭 전통공예 장인 김선자 씨가 직접 실에 색을 입히고 짜 만든 작품입니다. 끈을 짜서 매듭을 엮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과 싸움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섬세하게 도려내고 깎은 느티나무 마디마디에 매화꽃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용맹한 호랑이 얼굴을 한 박달나무 목침은 배고자는 이의 건강과 안녕을 지킵니다. 수령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나무 재료가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인 김종현 명장의 손을 거쳐 새로운 쓸모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그릇이라든가 수저라든가 어떤 도구라든가 기능성을 토대로 해서 공예가 만들어졌고요. 거기다가 사람의 어떤 기술 기능을 더 접목시켜서 전통 한복과 부채, 우산에 한지로 바른 목재장까지 예부터 쓰인 물건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전북 명인 명장 20명의 공예품이 한자리에 선보입니다. 명장의 작업에는 정성과 시간뿐 아니라 완벽함을 추구하는 고집도 담겼습니다. 찬찬하고 세밀하게, 유려하면서도 정교하게. 손질 한번 허투루 하지 않는 이들에게 명장이란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최고의 기능을 가진 사람, 기능 보유자, 문화재나 명장이나 같은. 전통의 방식을 지켜온 현시대 명장들이 그 아름다운 가치를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돌봄 전담사 노조가 근로시간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돌봄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초등 돌봄 전담사 전일제 비율이 전국은 16.8%, 충북은 91.2%지만 전북은 0%로 나타났다며 현재의 4시간 돌봄 체제로는 전담사의 휴식 시간도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돌봄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위한 교육 예산 확대와 양질의 돌봄을 위한 전담사 대상 교육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가 전주예술중고등학교 교사 6명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만큼 재단 측에 즉시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 이사를 파견하고 부당하게 교사들을 해임한 재단 측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 지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재단 측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 수를 조정하라는 전북교육청의 교원 구조조정 권유에 따른 거라며 교사 6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우울한 숲과 너른 들로 둘러싸인 한적한 시골 마을. 교룡산 정기가 서린 남원시 향교동 용정마을에 난데없는 굴착기 소리가 요란합니다. 마을 안쪽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샘 복원 작업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빨래 다 빨고 날마다 치하면서 살고 이제 요거 빨리 고쳐놓으면 이제 여기다 발 씻는 거랑 해놄 거니까 아 그리고 살이야 빨래들 여기 가서 씻고 그러시라고 이제, 이제 빨리 했으면 좋겠지. 용이 내려와 살았다고 해서 용의 우물이라 불리는 샘 용정. 용신이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외의 대상이 되어 주민들은 마을 이름마저 용정이라고 지었습니다. 마을이 비탈져 물이 귀한 데다 여름철에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샘물을 소중히 여겨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요 물이 용신이라고 해가지고 용이 살았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더 사랑하고 더 먹게 됐죠, 동네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제 이 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이 마을 한 옛날에는 한 60호 됐는데 그분들이 다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용정은
지난 여름 갑작스러운 폭우로 제 모습을 잃었습니다. 산자락을 병풍 삼아 지어졌던 한 주민의 집, 창고와 담이 휩쓸리면서 그 아래 용정을 덮치고 만 것입니다. 장마 때문에 이렇게 우집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다 덮쳐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샘 모서리마다 놓여있던 사기 중 하나 남은 오래된 거북돌과 도락이 정리되면서 매몰됐던 용정의 모습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놓이기 전까지 마을 주민들이 너나 없이 마셔온 물이자 삶의 애환을 풀어온 장소이기에 주민들은 더욱 애가 탑니다. 말들로는 할 수가 없죠. 아, 이 동네에서 다 먹고 몇십 년을 몇백 년을 먹은 지암인데 그렇게 돼가고 또지었어요. 여부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금도 빨래를 거기서 다 하고 거기서 지르다듬고 그래요. 요 도랑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물이 저렇게 묻혀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이 마을에는 주민들이 윗샘이라고 말하는 용정 외에도 아랫샘이라고 불리는 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을 입구 논 가장자리 부근 커다란 덮개로 덮여있는 아랫샘은 지금도 깨끗하고 맑아 더러는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00여 년 마을의 역사와 함께해온 윗샘을 되살리고자 나선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에 지자체에서도 두 팔을 걷고 나선 겁니다. 마을 주민을 생명수로서 사무 애환이 서려 있는 이 우물을 복원해가지고 향교동의 소중한 향토물산으로 보존하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소통의 중심이자 마른 목을 축이며 쉬어갔던 정감어림샘 용정. 올 여름 또 한 차례 큰 비가 쏟아지기 전 수백 년을 함께해온 이곳이 하루속히 복원되길 기원해봅니다. 주민들의 수수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이 있는 한 사람은 가도 샘은 남아 또 몇백 년은 좋게 흘러갈 테니까요.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경선 연기론에 대해 논의하는데 대선 주자 진영 간의 생각 차이가 극명해 전면전이 벌어질 분위기입니다. 야권에선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논란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윤 전 총장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경선 일정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은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대선 주자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 측은 예정대로 9월에 후보를 뽑자는 입장이어서 내일 의원총회에선 대선 주자 진영 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 연기의 뜻을 같이 하는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측이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반 이재명 전선 구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담겨 있다는 이른바 X파일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총장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짜증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질스러운 공작 정치라며 당 차원의 야권 후보 보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공작 정치 개시의 신호탄이라 비판한 뒤 앞서 파일을 언급했던 송영길 대표를 향해 X파일을 즉시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면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 요금이 동결됐습니다. 한전은 오늘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전이 올해부터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국제 유가 변화에 따라 전기 요금이 변동되는 게 원칙입니다. 3분기의 경우 1kW시당 3원이 올라야 하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가 인상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운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다음 달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625만여 가구의 할인액이 줄어들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연료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4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방향으로 무게가 실릴 것을 시사했습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연료비 연동제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한전의 실적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북핵 대표 협의에 참석한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our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대화와 대결 모두를 언급한 데 대한 반응도 내놨습니다. 성 김 대표는 특히 김 위원장이 대화를 언급한 것은 조만간 긍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다만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해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상호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복원을 바란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또 북미 간의 기존 합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습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완주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1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8일 밤 완주군 봉동읍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단속을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도주 과정에서 다른 승용차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며 이번에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공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공유한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또래 11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여학생 10여 명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돌려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을 등교하지 못하게 한 전북교육청은 조만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소와 염소의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표본 검사한 결과 항체 양성률이 지난해 97.2%보다 높아진 98.9%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말기나 새로 태어난 송아지 등으로 접종하지 못한 소는 보강 접종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5년 연속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농장 소독과 외부 차량 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씻기, 작업복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시의회 허욱희 의원은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현재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이전에 따른 대체시설인 플라스마 소각시설 시범사업이 환경부 허가 이후 반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전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허 의원은 현재 소각시설 운영 연한이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시는 플라즈마 시범사업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기대하고 있지만 실패했을 경우 뚜렷한 대비책도 없다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시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시의회에서 노후화한 청사의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여론 수렴과 입지 분석 등을 통해 효자동 맑은 물 사업소와 장동 농업기술센터 등 시 산하 사업소를 서부권으로 옮기는 안이 우선순위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 청사 문제는 현 용지에 새 청사를 지을지 증축만 할지 아니면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를 놓고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는 용역이 끝나는 오는 11월쯤 시청사와 공공청사 신축, 증축, 이전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길어지는 낮만큼 열기가 뜨겁게 쌓였는데요. 오늘 전주 29.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끼겠지만 여전히 덥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천둥번개가 치고 동부내륙 곳곳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차가 커서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시간당 2, 30mm 이상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대기질은 무난하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8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군산 27도, 그외 지역은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부내륙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지만 당분간 서해남부 해상은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고요. 당분간 흐린 날씨 속에 심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름입니다. 한 시인은 올여름에 할 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라고. 오늘도 노동자 한 명이 일터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울어주고 보듬어주고 올여름 그렇게 뜨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